노트북의 노자도 모르는 리얼 암울 인생 말군. 어느 날 회사로 노트북 하나가 들어왔는데 게이밍 노트북이란다. 헐. 헐. 근데 이 녀석 i7 CPU의 그래픽 카드가 무려 ATI 5870이다. 노트북도 이런 녀석이 나온다는 걸 오늘 알았다. 아우, 성능이 무척 궁금하다. 얍, 아뿅. 휴, 이 상콤한 기분. 요 기특한 녀석들 전부 다 내 거야. 그럼 선수 소개를 해볼까? 우선 이 녀석이야말로 데스크탑을 능가하는 궁극의 게이밍 노트북. i7 CPU와 ATI 5870 그래픽 카드라니. 우리 집 똥컴보다 훨씬 좋은 놈이다. 난 이 녀석과 대적할 데스크탑이 필요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하하, 그래, 이 정도는 비교해줘야 제맛 아닌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둘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모바일과 데스크탑용으로 세부 사양에서 꽤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 봐줬으면 한다. 바로 옆에 보이는 노트북은 그래픽카드는 동일하지만 CPU가 i5로 코어 수는 적지만 i7 CPU보다 클럭이 꽤 높은 편이다. 이 제품 왼쪽 편에 있는 노트북은 i5 CPU에 GeForce 325M 그래픽카드를 장착했다. 마지막 제품은 내장 그래픽 칩셋이 장착된 노트북. 애초에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벤치마크를 시작하려 한다. 두둥두둥. 첫 번째는 그래픽 벤치마크 프로그램 유니진 헤븐. 모든 테스트는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에서 다이렉트 X10으로 진행됐다. 먼저 내장 그래픽은 예상대로였다. 평균 3.2프레임 안습. 그 뒤를 이어 i5와 GeForce 325M 조합이 평균 13.9프레임을 기록했다. 이제 기대주인 나머지 셋의 평균 프레임이 궁금하다. i5와 i7, ATI 5870 조합은 평균 27프레임대로 비슷하게 측정됐다. 유니진 헤븐의 경우 아쉽게도 CPU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데스크탑은 평균 36.2프레임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제 실제 게임을 통해 성능을 비교해보자. 풀옵션으로 진행된 이번 테스트에서도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3D 게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스타트의 발적화로 인해 물량전의 프레임이 안습이었지만 GeForce 325M은 약간만 옵션을 낮춰준다면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높은 클럭의 i5와 코어 수가 많은 i7의 대결에서는 i5가 i7보다 8프레임 정도 앞섰다. 다시 한번 스타2가 코어 수보다는 클럭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데스크탑은 이번에도 가장 높은 평균 프레임을 기록했다. ATI 5870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두 노트북은 역시 게임 진행에 무리가 없었다. 다만 물량전을 대비해 CPU 관련 항목 설정만 조금 낮춰도 될 것 같다. 노트북에서는 즐기기 쉽지 않다고 인식되어 있는 FPS 게임이다. 자, 전장 속으로 나와 함께 빠져볼까? 평균 프레임의 결과는 역시 데스크탑이 압도적이었다.
무려 100프레임. 그 뒤를 ATI 587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i7과 i5 노트북이 이었다. 어쨌든 두 녀석 모두 게임을 즐기기에 충분한 프레임을 보여줬다. 지포스 325M은 그럭저럭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 근데 내장 그래픽은 로딩만 덜덜덜. 한참을 기다린 결과 게임 진행이 힘들었다. 그냥 패스하겠다. 마지막 테스트는 바이오 하자드다. 우선 서열 순위가 뻔한 3세 프레임을 보면 데스크탑이 역시 압도적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녀석의 프레임은 어떨까?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바이오 하자드 역시 CPU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듯했다. 이번 테스트 역시 지포스 325M 정도는 되어야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테스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하이엔드급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게임 성능 비교. 물론 태생이 다른 두 녀석이라 데스크탑의 성능이 꽤 앞섰지만 두 노트북 역시 높은 옵션으로 부족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오늘 테스트 결과를 보니 i5의 지포스 325M 정도면 옵션을 조정해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실험은 여기서 마치겠다.